뭐라고? 방어 철이다, 겨울에. 그... 방어 철이다. 어, 어떡해. 시장 이쁘거든요? 제 시장 들어온 지 다섯 달 정도 안 됐는데. 너무 먹고 싶네, 갑자기. 맛있겠다, 방어. 확실히 시장이라 그 약간 이렇게 다 내놓고 파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이 회뿐만 아니라 튀김 같은 것도 냄새가 많이 나요. 너 족발 좋아해? 근데 제전에는 그 족발을 돼지 발이잖아요. 그래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그냥 돼지 발이라는 생각이 뭔가 좀 비위가 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좀 조금 크고 나서는 진짜 약간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언니 족발 좋아해? 어, 상상하지. 근데 시장이 약간 이렇게 다 내놓고 파니까 음식이 그렇게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 나죠? 맞아. 그리고 되게 여기가 굉장히 거대한 뷔페 같아요. 진짜 인정. 엄청 큰 뷔페.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영롱한 식혜 두 글자가. 와, 와 개식혜. 개식혜. 아. 아 제끼끄. 네. 뷔페 외국인 분들이 계신데. 지금 코로나로 계시는 거 보니까 약간 맛집 같은데. 어, 근데 아 붕어빵. 붕어빵? 어, 저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빵댕이라고 빵댕이라고 붕어빵? 뭐지 나? 오뎅? 떡볶이? 떡볶이 이렇게 해서 빵댕이 조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러 학교 주변에 갔었는데 붕어빵 판을 묻혀서 빵이 아니라 댕이 댕이 댕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릴레 무슨 고구마 붕어빵인데 어? 나 그거 어, 언니 먹어봤어? 나 너무 언니? 맛있어? 어, 맛있어. 그래? 너 오니까 약간 현금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 아 계좌이체해야 되니까 그러네. 물론 카드가 되겠지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조금 더 약간 센스? 약간 좋긴 하니까. 시계 같이 줄게요. 이게 시장이 천장이 실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되나? 천장이 있어요. 근데 딱 마침 저희가 여기에 들어올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비도 피하고 약간 시장 그런 로망이 생겼어. 약간 시장 데이트 뭔지 알지? 맞아, 맞아. 구경하면서 막 사먹고 맞아, 맞아. 그런 거. 남자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네? 제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아. 연락주세요. 여러분, 연근이 이렇게 생긴 거 아셨어요? 응? 이거 연근이래. 아닌가? 연한 연근? 응. 보이시죠? 연한 연근. 맨날 썰어져 있는 것만 봐서 그니까. 여러분. 식혜가 계피 맛이 많이 나는 완전 그런 만든 식혜 맛이에요. 약간 단맛 많이 나는 식혜가 아니고. 너 호박 식혜 알아? 맛이 달라? 나는 안 먹어보긴 했어. 그리고 저는 꼬리부터 먹는 스타일이라 꼬리부터 먹고 있습니다. 장충동 왕조 웃어. 치맛밥 안 먹어. 아니, 어, 나도.
여러분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맛있겠다. 너 닭똥집 좋아해? 근데 먹어보긴 했어. 먹어봤어? 닭똥집? 응. 당연하지. 아니, 좋아해? 근데 나 한 번 먹고 좀 지대로 체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잘 안 먹어. 망원 고로케라는 곳인데요. 제가 망원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월드컵 시장이에요. 여기까지가 망원이고 점프부터는 이제 월드컵 시장이에요. 뭐가 다른데? 근데 안에 내부는 안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망원 시장. 근데 다르네. 시장을 돌아보는 김에 저희가 월드컵 시장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자마자 월드컵 시장답게 축구공이. 아, 여기가 약간 잔디처럼 하려고 초록하다는 거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원래 시장에 발라드 나오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저기 보시면 시장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망원시장보다 더 라이트하게 둘러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운이 깔려있는 걸 보면 사진 찍고 싶어서. 징그럽지 않아? 아 눈? 진짜 아. 눈이 진짜 맛있는 거야. 눈이 별미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미끄러지다 어디? 우와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먹는 거라고
보이시죠? 저희 이제 한강으로 가볼 겁니다.